신희주 씨 부부는 올 봄부터 동네를 다니며 벽보를 붙이고 있습니다. 집주인 강선범을 찾는다는 내용입니다. 예전에 붙였던 건데 이제 오래돼가지고 찢어져가지고 띄어진 거예요. 아, 요게요? 네, 지금 이쪽에 보이고 있는 게 아, 오래됐나 보네요, 벌써. 네. 한 언제쯤 붙이신 것 같으세요? 이게 5월달 정도에 5월 말 정도에 붙였던 것 같아요. 벽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 세입자들이 제법 됩니다. 나치 다닐 때 쪽에 많이 붙였었는데 저희도 저희 동네 피해자가 있을 것 같아서 신축빌라 이전으로 좀 많이 붙였더니 한 10가구 정도가 연락이 왔어요. 신희주 씨 부부가 결혼을 하고 얻은 첫 집이었습니다. 솔직히 신혼부부가 서울에서 시작하기에는 빌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. 네, 진짜 부모님이 돈이 많거나 아니면 제가 돈을 많이 모았거나 돈을 많이 모아도 서울에서는 집을 못 살 것 같다는 살기가 너무 힘든 거죠. 아무래도 너무 부담이 되니까. 사실 결혼할 생각이 별로 없던 처녀 총각이 늦게 한 결혼이었죠. 제가 40살? 자기가 몇 살이었지? 38? 39. 아, 39? 그래서 좀 늦게 결혼해서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 청약통장에 돈을 모아 아파트를 장만하고 아기도 낳고 싶었습니다. 제가 그래도 유상한 경험이 있어서 제가 나이가 44살이거든요. 그래서 시험관이 이번 연도까지예요. 몸 좀 만들고 좀 하려고 했어요. 내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게 이번 연도니까. 근데 그 마음에 결심을 했을 때 이 사건을 알게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는 애기 복이 없나 보다. 그때 또 한 번 더 실망을 많이 했죠. 또 세상에. 등기부 등본 떼어보고 확정일자 신청하고 나름 세입자로서 할 일은 다 했다고 여겼는데 소용이 없었습니다. 보통 한 번 확정일자 받아놓으면 그냥. 제가 뭐 전세권 설정까지 이렇게 진짜 완전히 꼼꼼하게 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뭐 흠잡을 데 없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말 그대로 이제 임대인이 사라지면 이건 그냥 종이 쪼가리 불가한 거예요, 이게. 너무 억울하더라고요. 이렇게 꼼꼼하게 할 필요가 없구나. 이렇게 해봤자 나한테 도움되는 게 없었던 거잖아요, 지금. 세 번? 집주인 강선범의 피해 세입자는 10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. 세 번? 세 번 1095. 들어왔네, 강서구에서. 강서구에서 들어왔네.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데 나쁜 소식만 쌓여갑니다. 혹시 또 무슨 일이 생길까 봐. 지금도 또 국세로 또... 네,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네요. 집주인 강 씨가 잠적한 지 반년.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보증보험사가 대납한 금액만 약 30억 원. 그가 소유한 집들의 가압류와 경매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. 강 씨의 또 다른 피해 세입자 집입니다. 이들 부부는 작년 이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. 여기서 아이도 낳았죠. 집주인의 잠적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를 잊지 못합니다. 퇴근하다가 뉴스 듣다가 알았어요. 강모 씨의 세입자들이 뭐 문제가 있다라는 말 듣고 거의 집에 다 오고 있었는데 막 손이 떨리더라고요. 그 집주인한테 연락을 했는데 번호가 바뀌었다고 자기 아니라고 막 그러더라고요. 저. 방에서 컴퓨터를 막 찾다니 아 어떡해 이러는 거예요. 갔더니 왜 물어 계속 물었어요. 왜 그랬더니 그때서 큰일 난 겁니다. 전세 대출을 1억 넘게 받았는데 앞이 깜깜합니다. 걱정하지 말라고 일단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죠. 돈이 없어지는 마당에. 저희 대출 2년 단위로 연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아니면 그 저희가 또 갚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니까 머리도 엄청 빠졌어요.
사본을 따로 이들이 살고 있는 전셋집은 경매에 들어갈지도 모릅니다. 경매에 들어가겠다라고. 네. 이 집의 매매가는 2억 4천 5백만 원. 전세가와 동일합니다. 보통 경매에서 1, 2회 유찰될 때마다 가격이 떨어집니다. 이 씨 부부는 최소 5천에서 8천만 원 가까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. 중개업자들 사이에서 집주인은 유명했습니다. 이거 X공장이라고 거기 사입해서 부동기를 문답 구멍났어요. 명의자랑 다 해갖고 짜갖고 이 분이 혼자 쳐먹었어요. X공장 있어요. 거기 1200개월 그 집을 월주 다 했다고 봐야 돼요. 세빌라인데 증세나 저희가 좀 아실 테니까 인정하세요. X공장 그냥 다 장난하는 거예요. 돈 벌어오는 것도 예매해요. 강선범의 집을 가장 많이 거래한 특정 중개업소가 있다고 했습니다. 사실 확인을 위해 피해자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. 연락이 가능한 피해 세입자 100여 명 중 응답자는 62명. 그중 42명이 같은 업소와 계약을 했습니다. 히읗 부동산이었습니다. 제보자 김 씨는 분양업자와 중개업자들이 얼마나 은밀하게, 얼마나 많은 돈을 리베이트로 받는지 보여줬습니다. 나오는 강남가 2억 2천 5백 전세 보증금이 이렇게 뭐 여기 R이라고 된 게 리베이트인 거죠. R10이면은 그러면 뭡니까? 하나가 숫자 1이 1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돼요. R10이 그러니까 1200만 원.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? 불법 수수료죠. 지금 뭐 500만 원, 뭐 1000만 원 이렇게 주잖아요. 0.3% 이상 넘어가면 무조건 다 불법인 거죠. 좀 확대를 해보면 예. 여기에 지금 점이 있어요. 점 4개가 있고 점이 4개가 있네요. 여기도 3개가 있죠. 그러면 요거는 수수료가 700만 원이라는 거예요. 이게 말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걸 갖다가 알 개념이 아니라 별표나 뭐 기타 하트나 뭐 그런 뭐 이제 뭐 기호를 넣어서 이제 표시를 했단 말이에요.